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층계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층계나물은 주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 계곡가에 자생을 합니다. 이제 강변이나 그런 강변 모래밭 같은데 그런 데 이제 주로 자생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큰 계곡 옆에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층계나물도 대표적으로 겨울을 월동하는 풀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런 꽃대 없이 그냥 이 정도 되는 잎사귀와 줄기가 보라색으로 변해가지고 겨울에 물이 얼음이 꽁꽁 얼어도 죽질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봄철이 돼서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때 이제 뜯어서 나물로도 먹고 약용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물층계나물의 양명은 수고매라고 하고 맛은 쓰고 성질은 서늘한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성질이 서늘한 약초이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날때 해열작용을 하고 피가 흐를 때 지혈작용을 하고 또 두드려 맞았거나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타박상을 입어서 몸에 피가 맺힌 어혈 덩어리를 녹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나 기침, 이질, 또 월경불순, 타박상, 피로해서 권태롭고 할 때, 그런 때 주로 약으로 씁니다. 뿌리까지 같이 캐서, 말려서 약으로 쓰는데, 보통 이제 10g에서 한 15g 정도를 달여서 물을 마시고 또는 말린 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약으로 쓰면 됩니다. 이제 뿌리는 또 특히 인후염과 폐결핵, 각혈, 자궁출혈, 고혈압, 골절 등의 약으로 씁니다.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뿌리만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겨울 월동할 때 보라색으로 있던 잎과 줄기가 봄이 되어서 이제 초록색으로 물이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채취해서 데쳐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층계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